과거에 어떻게 돼갖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는 굉장히 귀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 앞서서 이제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사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되게 저는 이제 미국에 73년에 가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한 7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되게 이제 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해온 일 중심으로 좀 거기에 조금 부가해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때 이제 그 미시간 대학에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Information Systems Design and Optimization System이라고. 1년의 예산이 한 2밀리언 달러, 200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엇들을 제가 가니까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requirement engineering, 요구 분석, 거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그 툴과 방법론을, 그러니까 언어하고 툴, 방법론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걸 오토메이션 할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PSL, PSA라는 겁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 시스템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80년대. 그래서 이게 Problem Statement Language, Problem Statement Analyzer.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 랭귀지를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하다 보니까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저게 시작될 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대개 만드는 시스템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리얼타임,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래서 이제, 야, 이 랭귀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야, 메타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필요한 랭귀지를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 갖고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메타 랭귀지. 요즘엔 좀 메타 컨셉트가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만은 이게 만들어진 게 7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가서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서 제가 박사학위가 이제 메타 시스템, 메타 모델링 쪽이 박사학위였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 된 거지. 75년에 벌써 메타 컨셉트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벨 연구소로 갔습니다. 벨 커뮤니케이션스 리서치라는 데로 갔다 벨 랩으로 다시 이제 옮겨갔는데 가니까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같은 비슷비슷한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날 수가 없다 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84년부터 제가 이제 리타이어 때까지 계속 재사용, 소프트웨어 재사용 쪽에 연구를 했고 아직도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쪽에. SEI 제가 가서는 계속 소프트웨어 재사용 쪽으로 해갖고 그 Feature Oriented Domain Analysis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아직도 리서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그 Product Line Software Engineering Conference에서 패널로 좀 나오라 그래서 패널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계속 특히 유러피안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이제 관련된 거를 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개발을 했고,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다가 저기 뭐 실제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메모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걸 갖다가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해갖고,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아마 프로덕트 라인 개념으로 메모리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또그 시스템 LSI 쪽에서 그 하드웨어 디자인, 하이레벨로 하드웨어 디자인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코드를 갖다가 제너레이트 할수 있게,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 개념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간 개념이죠. 그래서 랭귀지를 제공해갖고 하이레벨 랭귀지, 거기서부터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그 랭귀지죠. 그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역사를 얘기하려고 보니까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하는 거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하고 뛰어놀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고, 이제 하드웨어가 개발이 새로운 이 하드웨어가 파워풀해지면은 어플리케이션, 그걸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테스팅할 거냐,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수반되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에리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 이것이 같이 이렇게 소위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저기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나 뭐 배대환 교수님이나 우리 이단영 원장님이나 다 개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했는데, 우리 양승민 교수님은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디펜더빌리티라든지 폴트 토런스 뭐 이런 프로퍼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셨고, 사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쭉 이렇게 하면서 보면 굉장히 애석한 거는, 소위 소프트웨어, 우리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다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그거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애석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서 점점 요즘에는 이제 이쪽에 셀프 어댑트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역사를 갖다 좀 이렇게 보면은, 사실 60년대, 70년대를 보면은 그때 당면한 문제라는 것은 코딩입니다. 사실 그 코딩을 어떻게 이 매트매티컬한 포뮬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디지털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드웨어 머신,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저보다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쭉 버튼이 있으면 이게 톡을 하는 거죠. 제로원, 제로원, 제로원 이렇게 해갖고 푸시 버튼 하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올리고, 또 톡을 해갖고 올리고 해갖고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 머신을 갖다 앱스트랙션 해갖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고,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컴파일러를 만들고, 그래서 하이레벨 랭귀지로 된 프로그램을 로우레벨 머신 코드로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컴파일러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로 들어오서 7, 80년대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컴퓨터가 응용된 데가 우리가 그이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부대에서 포를 쏘면은 장약을 얼마 넣어갖고 어느 각도로 쏘면 어디가서 떨어질 거냐 하는 거를 계산해내는, 그런데 이제 주로 썼는데,
이제 컴퓨터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응용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이슈, 그다음에 툴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퀘어먼트 모델이라든지 랭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그때 당시에 80년대, 80 아마 3년일 겁니다. 그때 페이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떤 페이퍼였냐면 앞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없어질 거다.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바로 코드를 제너레이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든 것이 우리가 그 미국 갔을 때 펀치카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펀치카드를 하면은 지금 펀치카드로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키펀처들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키펀치 하는 사람들. 그 직업이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없어질 거다. 근데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안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어 갖고 코딩을 하는 데는 중간에 디자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는 머리를 써 갖고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최적화하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 갖고 거기서 코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인간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아마 이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 AI 하는 사람들이 저거에다 AI 기술들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SEI 가서 그 소위 코드 제너레이션 한다는 연구소들은 다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소에 가니 텍사스에 있는 연구소에 갔더니 600라인 코드 제네레이트 하는 게 600라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밑에 있는 거는 재사용하는 코드를 거기다 삽입해 갖고 제네레이트 하는 것이 600라인 정도 제네레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태클해 볼 만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그 중요한 개념 개발됐던 우리가 만들어냈던 중요한 개념이 시스템 애스펙트.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볼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셔널 관점에서도 볼수 있고. 리얼타임 비헤비어 쪽의 관점에서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만들어낸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스템 애스펙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스템을 볼 때는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프로퍼티를 갖다 전부 다 캐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개념이 많이 개발됐고, 저희 쪽에서 그때 이제 거의 XML 같은 랭귀지도 만들었고, Eclipse 쪽에 되는 모델링, 아까 제가 메타 컨셉트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는 툴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라이즈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Eclipse 플랫폼 같은 거를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와서는 이제 재사용, 프로덕티비티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컨셉트를 이제 제일 먼저 적었는데 이게 이제 한 장으로 소프트웨어 재사용 쪽의 컨셉트가 어떻게 이볼브 했는가 하는 것을 한 장으로 나타낸 겁니다. 제가 이거는 IEEE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매거진에 이제 퍼블리시 할때 만든 건데
처음에 많이들 생각했던 것이 코드 재사용이었어요. 근데 코드를 갖다 재사용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이제그 코드 만들어 놓은 재를 갖다 굉장히 많이 고쳐서 어댑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코드 재사용은 굉장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해갖고 디자인을 재사용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재사용할 수 있으면은 코드 재사용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아니냐 해갖고 디자인 쪽으로 관심이 바뀌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갖다 연구하다 보니까 아키텍처라는 컨셉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미 국방성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러다 이제 보니까는 야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재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도메인 어널리시스라는 그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컴포넌트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 포멀리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96년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법을 했고 이건 뭐 조금 한 얘기를 여러분이 얻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여기 보면은 스트래티직 리유스 컴플라잉 위드 마켓 니드. 그러니까 마켓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마켓이 굉장히 마켓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아까 얘기하신 이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플랫폼 베이스드 된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확장이 됐죠. 뭐 제가 이제 그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의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그 연구를 제가 SEI에 있을 때 했는데 90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를 하고 저게 아마 5천, 사이테이션이 5천 개 이상 넘어가 있는데, 지금, SEI에서 나온 모든 페이퍼, 리포트에서 사이테이션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SEI에서 이거를 비탈 리포트가 아직 나오려면 아마 힘들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게 지금 5,600, 68개가 지금 돼 있군요.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된 페이퍼를 제가 쭉 썼는데 지금 한 14,000 정도의 사이테이션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많이 해요. 아까 저기 이단영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유럽에서 그 플랫폼 쪽 만드는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 패널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피처 모델은 그만해라. 왜 다른 것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니네들이 하나의 그 워크샵 같은 걸 만들면 내가 뭘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뭐 여러 가지 그 워크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거는 뭐 계속되고 있고 작년에 25, 올해 26회죠. 그래서 이제 뭐 Variability Modeling, 뭐 Feature Oriented Software Development, 뭐 등등. 요즘에는 뭐또 메타 모델링 한다 그래갖고 야 메타 모델링 하지만 내 리포트 뒤에 다돼 있으니까 그거 봐라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테크놀로지를 이제 쭉 보면은 테크놀로지에
기술의 이볼루션,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자꾸 이볼브하는 거에 대한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익스펜션 오브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이 시작했다 비즈니스로 확장됐고 요즘에 US라든지 뭐 UCT라든지 U부터 뭐 유비쿼터스 붙은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우리 양승민 교수님이 했던 그런 리서치가 점점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컴퓨팅 플랫폼이 바뀌고 있고, 디벨로먼트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바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하우스하다가 아웃소싱하고, 요즘에는 이제 오픈 소스 베이스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이제 여기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customer centric, 커스터머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플랫폼 centric,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베이스된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formal verification이라든지 machine learning, 뭐 빅데이터 이슈라든지 뭐 등등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컴퓨팅 하드웨어, 그다음에 뉴 어플리케이션 에리아, 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저 보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가 이제 매뉴얼 디벨롭먼트하다 점점 저 오토메이트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셀프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 되고 프로퍼티를 갖다 검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볼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이내믹 바인딩이라든지 아키텍처 리프 컨피그레이션, 셀프 힐링, 런타임 베리피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머신 러닝 쪽에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이거 뭐 이분들이 쓴 책인데 여기서 보면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 인 프리딕션 에스티메이션 뭐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션 신테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를 제너레이트 하려면 디자인이 어떻게 디자인 옵티마이즈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아마 많은 이 머신 러닝 테크닉이라든지 AI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유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소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 바운더리가 굉장히 점점 퍼지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많은 하드웨어 그 센서들이 이제 뿌려질 거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점점 퍼지어집니다. More and more functions are implemented as hardware. 제가 삼성에 있으면서 특히 느낀 건가 그겁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하드웨어로 임플리멘트 되고 있죠. Software engineering should be done in the context of system engineering. E-typ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E-type이라는 것은 embedded type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embedded type입니다. Standalone type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S-type이라고 하는데, S-type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계 패키지 같은 거. 그건 뭐 math package. 계산하는 것들, 이런 거는 스탠드얼론 타입이죠. 그러나 많은 것들은 임베디드 타입이다.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점점 중요해지죠.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거에 프로퍼티를 어떻게 베리파하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토픽을 달라고 그 얘기를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제가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연락이 안 되시니까 답답하니까는 이제 제 그 핸드폰 이메일 보내는데 받지 못하니까는 이제 그런데 우연히 제가 어디 라츠에 가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는 저기 아주 그 우리 고 박사님이 급하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빨리 타이틀을 좀 달라고. 이게 지금 희망. 그래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